오는 9월까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오늘 서울 종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.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경석 전장현 상임공동대표 등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0분가량 종로 1가 버스 정류장 앞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앉아서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습니다. 이 때문에 버스 여러 대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일부 승객은 버스에서 내려 박 대표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. 박 대표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막았다고 밝혔습니다.